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와 궤와 제사장들의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열두 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그곳에서 열두를 택하여 특별히 열두 지파에게 돌한 개씩 가져다가 메어서 거기다가 쌓아두라. 그것이 표징이 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 되어 나타난 것을 너희는 기념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과거에 나의 삶에 이렇게 일하셨고 이와 같이 인도하셨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후세에게, 후대에게 가르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것은 무엇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상황 속에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다가오고 어떠한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감사하는 신앙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것을 뭐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절기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것을 자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말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4장, 여호수아 4장 6절, 7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됐대? 물이 끊어졌다. 홍해와 같이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라고요? 자손들에게까지 영원히 어떻게 되게 하라? 기념이 되게 하라. 저는 요즘에 새벽에 말씀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그냥 한 시대 여러분이 잘 살고 그냥 건강하고 그냥 놀라운 축복받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 대대로 더 크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혼자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오늘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자손에게 영원히 뭐가 되게 하라? 기념이 되게 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내가 가진 믿음의 유산을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주일하고 목요일에, 어제도 제자 훈련 한 10시에 끝났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잘 배워서 끝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워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저는 요즘에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너무 좋아요. 정말,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너무 좋다. 막 끝나면 잠이 안 와요. 너무 막 마음이 기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이 돼서 지금은 좀잘 모르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운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알려지고 또그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될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뭐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내가 가진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손, 여러분들의 친척,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나 혼자 잘 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후손으로 갈수록 예수를 더잘 믿고 믿음이 더 커지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후손으로 갈수록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브라함에서 끝났어요? 아마 그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서 야곱, 야곱에서 요셉, 계속 후대로 가면서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더 강화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가 양육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배웠는데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아. 더 열심히 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진정한 믿음은 뭐냐? 바로 그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는 거라고요?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엄청난 보상들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축복을 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보상을 하신다.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점점 막 믿음이 올라가고 막 신앙이 자라길 원하죠? 그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는 요소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하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그냥 너희들이 요단강을 걷는 거 그냥 잘 건넜으니까 빨리 지나가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돌을 쌓아가지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을 지금 훈련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감사하는 것이 그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전도가 너무 감사. 그냥 조그만 거 하나라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바로 뭐다? 감사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뺏어가는 거예요. 시험 들었어요. 아, 뭐 요즘 뭐 힘들어요. 뭐 절망이 찾아와요. 뭐 어려워요. 가만 보면요 그 속에 뭐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어요. 와, 시험 들었다는 사람 치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람 봤어요? 그럼 마귀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을 다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역사.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악의적으로 봐요. 악의적으로. 감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슬프고 힘들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뭐, 슬픈 일도 있고, 뭐 힘든 일도 있고, 여러분 뭐 생각대로 일이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성공하고 여러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만나서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뭘까요? 얘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나 감사하지 않나 우리를 뭐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알겠습니까? 둘 다 보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욥이 고난당하니까 욥의 부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말 듣고 정말 욕하고 죽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욥기가 있겠어요? 욥기 아마 없어졌겠죠.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욥이라는 사람이 전설로 남았겠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 고난을 만났는데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서 정말 욕하고 죽어버렸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게 가까운 사람이 부인이 오히려 더 기도합시다. 어려움을 이깁시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그 속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감사가 넘쳐요?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재산이 다 날아가고 무너지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이제 사람들이 욕할 게 보이죠. 아, 저 예수 믿는데 왜 저러냐? 왜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 만났냐? 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막 그걸 얼마나 예? 주변 사람들한테 힘들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죽으라. 여러분, 욥은 절대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하여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라. 빨리 죽어라. 죽으라는 게 뭐예요? 포기해라.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었죠? 정죄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모든 정죄함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슬픔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오늘날 문제가 뭘까요? 오늘날의 문제가 바로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이 먹고 살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그런데요, 옛날보다 지금 더 감사 많이 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제도 요즘에 제가 특이한 게요, 월요일날도 제자훈련 그 우리 영재랑 남권사님 보충 교육해주고, 제자훈련만 끝나면 집에 가서 잠이 안 와.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전 3, 4시에 잤어요. 어제도요, 제가 제자훈련만 끝나면 집에 가서 잠이 안 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막 설교 듣고 막 설교 준비하고 막 어제도 벌써 막 새벽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주일 설교 준비를 다 해놔버렸어 그냥 미리 다 해버렸어. 여러분 막 제가 요즘에 제자 훈련 다니니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요즘 막 제가 그냥 매일매일 제자 훈련하고 싶어 그냥 요즘에 그냥 이제는 막. 매일매일 제자 훈련하니까 내가 기뻐요. 국기 집사님 어제 받으셨죠? 막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와요. 집에 가서 그냥 누우니까 바로 졸리죠. 저는 왜참막 가슴이 뜨거워서 막 잠이 안와막 너무 막 제가 오늘 한몇 시간 자고 새벽 기도했어요. 한 2시간 자고. 이게 막 제자 훈련만 끝나면요 막 마음 기뻐가지고 주일보다 더 기뻐 막 주일날도 제자훈련 끝나고 막 요즘 제 마음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제자훈련 하고 싶어. 매일매일. 이게 제자훈련 하니까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 내가 좋아. 내가 막 똑같은 말씀 또 보는데 이게 지겹지가 않아요. 똑같은 거두 번, 세번 가르치면 지루해야 되잖아. 근데요? 안 지루해. 너무 좋아. 이거 막 하면서 내가 외워지는 것 같아. 한 10번 하면 그냥 교재가 다 통째로 외워지겠어. 그냥 안 보고 가르칠 것 같아 이제. 머릿속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요, 그 가르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은혜를.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감사할 일이 어떻게 생겨요? 또 생겨. 감사할 일이 또 생겨. 감사할 일이 또 생겨. 여러분, 세상에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안 되는 일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는데도 감사합니다. 좀 그런 기도 제목 올라왔으면 좋겠어. 오늘, 어떤 사람한테 상처받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취직하려다 떨어졌는데 감사합니다. 뭐좀 이런 걸로 감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뭐다? 감사. 그 외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도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께 뭐 하냐? 감사하냐. 저 요즘에 일부러 막 이제는 설교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예화를 좀 많이 반복을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좀 쓰시기를 바래요. 저도 한 제자 훈련을 한세 번, 두 번, 세번 여러 번 하니까 막 암송이 암기가 돼. 여러분이 남들에게 많이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게 여러분 훈련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에디슨이요. 여러분 아죠? 과학자 에디슨. 공장이 불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장이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불타는 공장을 바라보면서 에디슨이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기 공장이 불타고 있대요. 여러분 사업장이 불타고 있다면 그 말이 나오겠어요? 구경주사님. 사업장이 불타고 있어. 여러분 어제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면서 뉴스 보니까 깜짝 놀랐죠? 일본에 시진이 그냥 뭐 또 뭐 8년 만인가 5년 만인가 나가지고 다 무너져버려. 저도 참 일본을 좋아하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일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그와 같은 재난과 고난을 만났는데 에디슨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집이 불타고 있는데 공장이 불타고 있는데 그랬어요. 그 아들이요 옆에서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들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들이 뭐가 감사합니까? 불평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감사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 뭐가 감사합니까? 아들이 불평하면서 물어봤다는 거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더 좋고 큰 공장을 주실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더 좋고 더큰 공장을 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뭐 한다? 감사. 여러분 이해됩니까? 결국 감사는 뭐예요? 그 속에 믿음의 고백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국회의원들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면요 또 보궐선거도 있어요 없어요? 보궐선거 좀 있으면 또 다가와요. 왠지 아십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된 사람 중에 90명이 검찰에 벌써 고소가 됐어. 불법 선거 운동으로. 그 중에 한 20명은 날라가요, 기본적으로. 작년에 15명이 날라갔어요. 그럼 또좀몇달 있으면 또 보궐선거 해야 해. 그럼 그때 또 출마하면 또될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보궐선거는요, 유명한 사람이 다 돼요. 왜냐? 별로 투표를 안 하거든. 그죠? 쉬는 날이 아니잖아요. 누가 보궐선거 가지고 투표. 유명, 좀 웬만큼 유명하면 다 돼. 여러분 이번에 떨어졌다고 뭐 낙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궐선거 나가면 돼. 어디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타는 공장을 바라보면서 에디슨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들이 뭐가 감사하냐고 불평이 막 짜증이 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더 크고 좋은 공장을 주실 것을 나는 뭐 하고 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바라보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되려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절대로요 그냥 되는 게, 여러분 부자라고 막 날마다 감사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감사는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뭐 부자인지 가난한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라고 뭐 맨날 감사하겠어요? 더 불평하네. 가난한 사람이라고 또 맨날 감사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환경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게 뭐예요? 나는 가난할 때 처할 줄도 알고 부자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어떤 환경에 처할 줄 안다. 나는 감옥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나는 호텔에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께 뭐 한다? 감사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하잖아요. 이게 위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여러분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평소에 감사의 노래를 하고 감사의 찬양을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뭐 꼭 굳이 뭐 전도하려고 안 해도 너무 감사해.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 일이 잘 되면 잘 돼서 감사하고, 그렇죠? 안 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것을 믿고 또 뭐예요?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좋은 것을 주시고, 여러분, 그 말대로 하나님이 더 좋은 공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여러분, 아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에디슨이.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야 돼요. 저도 막 갑자기 막 당황스럽고, 막 뭐가 일이 안 되고, 막 허둥지둥하고 막 바쁘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아이씨 막 이래 내가.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혜균이가 저기도 갑자기 아이씨 그래서 엄마가 너 왜 아이씨 해? 아빠가 아이씨 하잖아. 깜짝 놀랐어. 그래서 엄마가 아이씨 하지마 그러니까 이제 애가 교육을 받아. 근데 내가 어느 날 또 왜 저렇게 막 물건 어디든 못 찾고 막 갑자기 막 새벽에 돌아가는데 막 차열쇠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막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 어디 갔어? 아이씨 핸드폰 어디 갔어? 혜균이가 아빠 아이씨 하지 마. 막 그냥 나도 모르게 아 이거 막 그 말이 애들은 다 뭐예요? 다 듣고 있어. 다 듣고 있어. 아빠 와 내가 애 때문에 내가 요즘에 말 조심해. 아빠 아이씨 하지 마. 할 때마다 우리가 짜증 내고 막 당황하고 불평할 때.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듣고 있어. 아, 저 깜짝 놀랐더니 애가 따라하니까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이제 여러분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믿음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나는 야 우리 어머니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막 이해가 안 돼야 되죠. 야 저렇게 아픈데도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만나도 어떻게 감사할까. 제가 계속 요즘 새벽에도 말씀드리는 폴 메이어 박사 19살에 회사를 다니기 시작해서 19살에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60대에 회사가 몇 개가 됐냐? 100개가 됐어요. 100개. 여러분 남들은 한두 개 하기도 어려운데 몇 개가 됐다고요? 100개. 아, 여러분 사업체 한두 개 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안 돼요. 폴 메이어가 몇 개를 경영했다고요? 100개. 지난번에 여러분 강화도에 오신 그 유광신 목사님, 부흥 강사님이 그랬죠. 여러분 자식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면 돼요? 몇 명이나 있다고 힘들도 몇 명이나 있다고. 자식이 한 50명 돼요? 자식 때문에 힘들다는 말 하면 안 된대요. 네팔에 가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고아가 400명이래. 고아가 400명. 그 정도 돼야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고아들 400명 키우는 사람인데 여러분 뭐 40명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되겠어요? 아 우리 목회도 여러분 교인들 때문에 힘들다고 목사가 말하면 안 된대요. 수복음교회는 70만이야, 70만.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 뭐, 그렇죠? 여러분 폴 메이어 박사가요, 회사가 60대 돼가지고 100개가 됐대, 100개. 근데요, 미국이 불경기를 만나가지고요, 그 100개 중에 65개가, 65개가 회사가 도산해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다 부도가 나버렸대. 그러니까 주변에서요, 저 사람 실패했다. 저 사람 이제 다 망했다. 막 온갖 악한 소리를 하죠. 이 볼메어 박사가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는 한 번도 실패를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일시적인 역경을 만났을 뿐이다.
여러분 자신이 실패했다고 고백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요, 누가 여러분에게 실패했다고 해도 그게 실패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일시적인 뭐예요? 역경, 잠시 어려움을 만났을 뿐이다. 아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실패가 아니라 일시적인 역경일 뿐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걸로 끝난 거예요? 뭐, 여러분, 제가 보면요, 이 뉴스가 문제야, 뉴스가. 아, 이번에 뭐, 국회의원 떨어졌다고 이제는 다 끝났대. 이제는 뭐, 재기가 불가능하대. 여러분, 그거 보고 있으면요, 다 진짜 죽어야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응? 그렇게 다 불가능하게 만들까요? 아니요, 여러분, 떨어질 수 있죠. 여러분, 링컨 대통령 아시죠?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대통령 붙었어요. 그분은요, 실패의 연수 계속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데 끝까지 떨어졌는데 나중에 대통령에서 됐어요. 막판에 되면 되잖아요. 주변에서 야, 저 사람 인생 끝났다. 이제 실패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실패했다고 떠들어도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했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문제냐. 어제도 이런저런 밤에 설교 듣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요즘에 이렇게 이제 막 그 뭐 카카오 스토리, 뭐 페이스북에서 이제 막 SNS가 막 하잖아요. 막 밴드면. 그게 이제 요즘 현 시대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이제 비교 의식에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한다는 거야. 근데 나도 보니까 응?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응? 좋은 데 가서 있으면 사진을 팍팍 올리거든요. 그럼요. 나도 그거 막 올리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걸 보고 또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아, 또 비교 의식을 당한다는 거야. 요즘 뭐 보니까요, 뭐 어떤 목사님 보니까 뭐 유럽 가서 사진 찍고 막 어디 외국에 뭐 어? 가서 막 비행기 타면서 뭐 그거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그냥 좋다고 올리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뭐를 느꼈어?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우울해한다는 거. 이야, 이거 안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그만큼 뭐예요? 약하다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맛있는 거 먹는다고 사진 찍어 올렸죠. 그렇다고 맨날 그렇게 먹어요? 그런 거 아닌데 우리 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쟤는 또 맨날 저렇게 먹는구나. 여러분, 어디 좋은 데 가서 뭐 여행한다고 올렸다 그렇다고 맨날 그렇게 여행 다녀? 가끔 가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봐? 또 그거를 야, 나는 뭐냐? 응? 상대적인 뭐를 여긴다? 박탈감과 열등감과 비교식으로 생각한다. 야, 이게 또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 듣고 보니까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옛날에는 남이 무슨 일 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 남들이 뭐 외국을 가는지 뭐 맛있는 걸 먹는지 어디 뭐 에? 벚꽃 구경을 가는지. 근데 요즘에는 막 서로 다 올리죠. 막 이제 막 경쟁하듯이 그래. 저도 막 에? 열심히 올리는데. 야.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 나는 저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에?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응?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다. 야. 오늘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뭐 난리가 나든 뭐, 응? 여러분, 거기에 이런 비교의식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벌써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올 때마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그 감사는 무엇이냐? 바로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경 속에서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가 뭐가 된다고요? 씨앗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경이지만 여러분 그 오늘 이걸 아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어. 그럼 평소보다 감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래서 감사의 씨앗을 어떻게 빨리 뿌려야 돼요. 그럼요. 그 씨앗이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감사의 씨앗을 뿌려요? 불평과 원망과 막 절망과 뭐 안 되면 남의 탓이다, 누구 탓이냐, 막 예? 불평과 절망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가 더 안 좋아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 가족, 친구, 뭐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시고 여러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하시고 매일매일 감사한 것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감사거리가 있는데 이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요 매일 걱정거리만 찾고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감사할 거는 찾지 않고 걱정거리만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려줘야 할 신앙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의 믿음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하나님은 그 감사가 여러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후손에 이르기까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로버트 에몬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열정이 있다. 그리고 민첩성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또 위기 가운데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결단력이 있고 집중력이 있다. 그리고 에너지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정도 없죠. 결단도 못하죠. 우유부단하죠. 뭐 그냥 집중도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 여호수아가 쓰임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함.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10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11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12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시는 13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마지막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 잘 보세요. 오늘 이 14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누구를 크게 하심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오늘 여호수아 4장 14절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니 백성이 그를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 크게 하신다. 여러분을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뭐 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의 이스라엘의 격동기에 민족을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어요.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당시에 놀라운 지혜와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성공한 지도자로 쓰임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역시 백성들을 잘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도력과 지혜와 바로 통치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생기냐?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감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첫 번째는 감사하라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뭐가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 지혜는 뭐예요? 또한 상상 사람의 힘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 뭐 영감, 영감이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것이 선한 길인지 악한 길인지 너희가 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영감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지혜와 영감인 줄 믿습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건넙니다.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제사장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택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요단강에 법궤가 들어간다. 그 말은 뭐예요?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믿음은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신앙이에요. 이거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요즘 제자 훈련할 때 말씀 여러분 써가지고 막 노트에 써서 다 왜 공부하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감사의 고백 이 모든 것이 되려면 여러분이 감사하고 믿음이 올라가고 여러분이 성숙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어떤 신앙이 돼야 된다? 말씀의 신앙이 돼. 말씀을 앞세우는 신앙 믿으십니까? 말씀을 앞장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경험으로 믿음을 앞세워 내 의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뭐 내 성격 내 경험 내 지식 이거 앞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앞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물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강물이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니까 물이 끊어지고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따라합시다. 감사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5월 달에 목표가 뭐냐. 제가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요즘에 아주 너무 기뻐요. 그냥 이제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 앞으로 이제 소문내야 되겠다. 그래서 현수막을 또 막 두 장 또 이제 막 농협이랑 이제 교회 앞에 또 새로 걸으려고 그래요. 이 말씀의 사람. 제자형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 그 이제 말씀이 여러분 이제 예수님 파트 이제 4주 하면 뭐가 나면 큐티가 나와요. 이게 솔직히 큐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도전 한번 해볼라요. 5월 달부터 이제 생명의 섬 큐티 책을 제가 확 주문해 놓을 거예요. 원하는 사람은 이제 사가지고 가세요. 뭐 큐티 책 하나에 뭐 커피값밖에 안 돼요. 과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제가 제자 훈련을 때려요. 야,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 될까? 제가 믿음이 없었어. 근데 그냥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저는 야 우리 교회가 과연 큐티가 될까? 가족 예배도 어려운데 큐티가 될까? 믿음으로 해보려 그래요. 여러분 큐티는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해보자 이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1대1 제자형과 큐티가 그 교회의 신앙이라 그랬죠. 그 교회가 잘해서가 아니라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이 여호수아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뭐라 그래요? 그 악평했다라는 것이죠. 악평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삼킬 것이고 그 사람들은 신장이 아주 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거인들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라 그랬죠.
이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왜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크니까 거기에 벌써 자기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눌린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등감의 출발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비교의식 아시겠어요? 누가 크냐, 작냐, 누가 뭐 잘하냐, 못하냐, 뭐. 우리 여러분, 한국 사회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비교의식. 그래서 요즘 그것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뭐예요? 그 거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 같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 비해서 자기가 메뚜기 같다고 고백했어요? 아니야. 나는 전쟁에 승리할 거다 그랬죠.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았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악평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뭐 하고 있다? 거역하고 있다. 불순종하고 있다. 그잘 보세요. 여러분이 악평, 다른 말로 하면 불평, 불만, 원망. 그게 뭐예요? 이미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참,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이요, 불평 한마디 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잖아요? 이미 그것만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이거 하나님이 나 고생하려고 이런 거 아니냐? 저도 처음에 제가 막 담임 목회할 때요, 야, 이게 보통이 어려운 게 아니네. 부목사 있을 때는 어때요? 걱정 근심이 없어. 왜? 퇴근만 하면 자유로워. 걱정이 없어. 뭐, 그렇잖아요. 뭐, 그래. 여러분, 제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는 지금까지 부교역자 한 10년 이상 하면서요, 별로 이렇게 저는, 딱 제가 할 일만 딱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설교만 딱 하고, 이해가세요? 별로 저는요, 교인들하고 별로 얘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딱 그냥 무대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찬양 인도하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냥. 거의 뭐 이렇게 잘 얘기도 안 해요. 근데요, 이게 담임 목사니까 이게, 야, 성도들의 상황을 다 알아야 되고, 막, 응? 가끔 힘들면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나 고생시키려고 이거 내가 담임 목사, 응? 그 생각하면 되겠어요? 야, 이거 옛날에 부목사 때가 좋았지. 그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만으로 이미 뭐예요? 불순종이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해? 너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악평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지금 거역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이 비교의식에 빠졌어요. 왜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그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 보호해야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이 고백이 나와요? 감사가 되려면, 믿음의 고백을 하려면 뭐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렇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에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예수님도요, 그냥, 그냥 된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셨다. 오늘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잘하려면, 잘하기 위한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안 먹혔어. 왜? 10대 2잖아요. 10명은 불평하는데 2명 가지고 돼요? 안 돼? 안 되죠. 다수의 목소리에 의해서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말은 다 어떻게 돼요? 묵살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더 광야 생활을 주죠. 방황하고 고생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른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믿음의 고백하고 감사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만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 막 궁금해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 아, 뭐 어떠냐고 어떠냐고. 제가 요즘 어떤지 알아요? 아, 너무 좋다고 막. 아, 제자 훈련 하시냐고. 아, 이거 빨리 하시라고. 전도하시냐고. 지금 너무 좋다 그래. 너무 좋다고. 여러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바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냐. 전쟁에서 자신이 싸우는데 뒤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어요. 아론과 우리 그 손을 받치고 있었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여호수아는 당시에 무기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전쟁도 잘 못하고 훈련도 안 됐는데 기도의 힘으로 아말렉을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돼요. 결국 여호수아가 깨달은 건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죠. 성실해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되는 거예요? 아니, 뒤에서 누가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믿으시겠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도와줘야 돼요. 고백하십시오. 요단강 건너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니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어떠한 건강의 어려움, 또 직장, 뭐 가정, 환경, 뭐 인간관계, 여러분 우리 삶의 어려움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바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다. 마귀의 목표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막 젊은 나이에 막 사장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는데 변화를 갈망하고 변화를 원하는데 지금 당장 변화되라 그러면 다 싫어한대. 그래가지고 어떤 변화를 딱 주면요 다 불평불만을 한대.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면요 다 잘했다 그런대. 참 신기하죠. 그 사람의 그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이명박 대통령 하는 일 보면 막 새로운 일을 막 추진해 버리잖아. 그냥 근데 막 어때요? 막 언론에서 반대하고 난리 나죠. 여러분, 응? 막 버스 중앙차로 만든다니까 무슨 왜 버스가 왜 중앙차로에 있냐고 막 왜? 불편하다고 막 난리 나죠. 근데 지금 어때요? 응? 좋다고 난리죠. 그때는요 막 불평불만했어요. 청계천 그거 왜 하냐고 또 막. 여러분 어떤 변화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당장 변화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자꾸 현실에 익숙해지려고 하고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현실에 안주하라는 거예요. 안주하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변화되니까. 아시겠어요?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면 변화되는 거 알아요. 기도 못하게. 왜? 기도하면 변화되거든. 변화되거든.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게 뭐예요? 현실에 그냥 안주하는 거였지. 여기가 좋사오니. 아, 여기가 그냥 이대로 좋지 않냐. 여기서 그냥 만족해라.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 살아라. 두려워하면 살아라. 아, 뭐 해봤자 뭐 되겠냐. 두려움. 또요. 자격지심. 아, 우리 해봤자 소용없어. 우리 부족해. 우울해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폴 메이어 박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잠재력을 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요 잠재력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면요 내 존재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속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능력, 그 잠재력이라 그러죠.
여러분 지금 나이가 50 넘었어도요. 여러분 안에 지금 한 번도 모르는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아서 그럴 테니까요. 집사님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걸 겪어보지 않았어요. 써먹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끄집어낸다는. 그런데 남과 비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 안에 그 얼마나 좋은 능력이 있는지 봐요? 못 봐요? 못 봐. 못 봐. 아, 우리는 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게 없어서 안 돼. 뭐 돈이 없어서 안 돼. 뭐 배경이 없어서 안 돼. 백이 없어서 안 돼. 안 되는 것만 찾고 있다. 비교하는 사람들은. 그러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뭐예요? 속에 될 수 있는 것만 찾는다. 믿으십니까? 될 수 있는 것만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의 특징 다섯 가지 한번 따라해봅시다. 첫 번째. 가치관이 확고합니다. 생각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한번 들어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죠. 끝까지 가죠. 그러나 정탐꾼들은 어때요? 분명 하나님 말씀했는데도 막상 환경을 보니까 그 생각이 어때요? 다 사라져버리죠. 굳건한 반석에 서지 못한다. 믿음의 사람은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뭐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 목표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 꿈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 한다 그럴 때는요, 그건 엄청난 그 비전과 꿈과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단순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우선순위가 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자 훈련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이게요 방해가 많아요. 방해가 많아. 아 이게요 막 저도 막 평일에 이게 제자 시간을 만들어서 하려니까요. 아 이게 막 없는 일도 막 생겨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보니까. 보통 일이야. 근데 우선순위가 잡혀야 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선순위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끈질기게 하는 인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다섯 가지는요. 성공하는 사람의 방법이에요. 비결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목표가 확실하고 자기 소신이 뚜렷해. 여러분 이번에 그래도 제3당이 아주 크게 히트쳤는데 뭐예요? 안철수 하도 고생하고 나니까 소신이 뚜렷해졌잖아. 응? 절대로 연대 안 한다. 그러니까는 잘 되잖아. 응? 야당 김종인 대표도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당장 때려치겠다. 그냥 응? 나와버리겠다. 그러니까 다시 또 복귀해가지고 그냥 이번에 여당에서는 그냥 여기저기 눈치 보고 흔들리니까 그냥 망해버렸죠. 소신을 잃으면 그렇게 돼. 소신을 잃으면. 제가 목사 한수 받기 전에 1박 2일 응? 교육을 받는데 그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어떤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할 때 5년 동안만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보여주면 목회를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누가 찾아와서 교회를 이렇게 하자 누가 찾아와서 교회를 이렇게 하자 그런 얘기가 엄청 많아요. 저도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에 치우치지 말아요. 목사가 소신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목회 철학을 가지고 뭐예요? 그냥 응? 끝까지 가라니까 끝까지 그러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목표가 흔들려.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휩쓸려버리고 누가 이 말하면 거기에 그냥 넘어가버리고 끈기가 있어야 돼. 끈기가 있어야 돼.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응? 설교 끝나면 매일 설교 올라가죠? 응? 그렇죠? 거의 이제 한 1년 이상 했어요.
매일 올라가요, 매일. 응? 홈페이지 보면 그 조회수가 있어요. 누가 와서 보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응? 유튜브 보면 막 이렇게. 여러분, 한 달 하다가 안 했어요? 우린 끈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가죠? 이게 뭐예요? 끈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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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따라 합시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을 확실히 하고 목표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갖고 끈기와 인내를 갖고, 이거는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 이렇게 성공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에? 여러분, 정치 경제도 다 여러분, 에? 뭐 정주영이나 뭐 이명박이나 다 뭐 유명한 분들 다 끈기 있잖아요. 끝까지 가죠. 그러나 기독교인이 가지는 성공의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 지혜와 영감이 있다. 믿으십니까? 지혜와 영감. 여호수아가 성공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줬어요? 지혜를 줬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줬어요.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역경과 고난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 그 미국의 수정교회 아주 큰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죠. 딸 캐럴이라는 사람이요,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됐대요. 근데 실망하고 좌절했겠죠. 그런데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여러분, 한쪽 다리를 절단하면 어떻겠어요? 살맛나요? 네? 그런데 학교를 중퇴하고 이제 공부는 통신 강의를 하게 되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가 스키 타기에 열심을 했대요. 스키. 한쪽 다리밖에 없는데 스키를 타는데요. 시속 100km를 탄대요. 그 속도로. 미국 장애인 스키 대표 선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리 두 다리 타기도 여러분 스키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뭐 위험하죠. 잘못하면 사고 나요. 저도 한번 타보고 아, 다시는 이거 안 탄다. 위험해서 못 타겠다. 한쪽 다리로 스키를 타가지고요. 선수가 됐대요. 에릭 와이엔 마이어라는 사람이요, 소년 시절에 갑자기 이름 모를 질병으로요 시력을 상실했대요. 여러분, 시력이 상실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인생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대요. 절망을 이기기로 결심했대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인생의 방향을 돌려서 등산에 도전하기로 했대요. 아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등산하기 힘든데, 건강한 사람도 실패하는 그 등산을, 시력이 없는 사람이요 등산을 하는데, 어떤 산이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눈 덮인 높은 산, 세계 최고봉 7개를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합니다.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20년 전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나의 소원은 화장실만 혼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 우리 히말라야 봤죠? 고백했다라는.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도, 한쪽 다리가 없어도 스키 타고요. 눈이 안 보여도 에베레스트를 가요. 닉 부이치치는 손과 발이 없잖아요. 근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감사의 사람. 감사의 믿음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다.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역경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영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을 주시옵소서.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꿈과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